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라는 게 뭔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정했냐 하면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마스크 문제, 이 문제를 자유와 연관시켜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듯이 이 외국에서는 뭐 수천 명이 모여서 마스크 안 쓸 자유가 있는데 왜 내 자유를 침해하느냐, 왜 자꾸만 마스크 쓰라고 그러냐, 그런 그 시위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시간주에서는 그 민병대, 그 극우파 민병대들이 주지사를 살해하고 주정부를 전복하겠다고.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왜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러냐 하면서. 근데 지난번에 그 미시간주에서는 그 민병대들이 주의사당을 점거를 했는데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프리덤이라는 그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프랑스와 독일의 그 변호사라든지 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남한의 그 K-방역은 이건 보건 파시즘이다. 파시즘 아시죠, 여러분? 그 히틀러 같은 사람들 하는 거.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인천의 그 학원 강사가 자기가 그 성적 소수자였기 때문에 이태원 그 클럽에 간 걸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끝까지 캐내가지고 그 사람 카드 내역도 조사를 하고 그 우리 휴대폰 GPS 그 위치 추적도 하고 그래서 너 어디 갔었지? 어디 갔었지? 어디 갔었지? 근데 왜 속여?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니 이거는 옛날에 그 히틀러가 우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는 그 파시즘이랑 무엇이 다르냐 하면서 우리나라를 막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마주치는 자유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성사 쪽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다산 선생, 퇴계 선생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역사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지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 지성사를 놓고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양의 위대한 그 철학자 두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 저희 세대에서 철학가 간다면 다 이 양반들 철학을 다 전공하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17세기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19세기 독일의 헤겔. 서양 철학사에서 제일 유명한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들이 책에서 이 아주 어려운 책에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제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더라도 부모들은 강제로라도 학교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해보자 하는 거. 그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 너도 뭐 자유가 있으니까 안 가도 된다 하는 게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오히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욕망의 노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자유가 실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욕망의 노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의 노예로 그 아이를 전락시키는 것밖에 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반들 얘기. 그래서 이 양반들 얘기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강제로라도 학교로 데려가 가는 것, 이게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드디어 이성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의 예입니다. 진정 자유로운 게 뭐냐? 옛날에 민주화운동 세대가 막 데모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데모를 안 하고 막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태도가 있죠. 하나는 야, 자유,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안전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나는 군사독재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 민주주의보다.
그래서 나는 데모하기 싫어. 나는 너희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그러지만 난 거기 참여하기 싫어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래, 맞아.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돼.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돼. 근데 나는 그것도 좋지만 난 내 할 일이 있어. 아, 나 돈도 벌어야지. 나 취직도 해야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좋은 일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과연 이런 자유가 있을까? 좋은 일 하지 않아도 될 자유. 자랑스럽게 나는 좋은 일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난 이런 거 안 하겠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장은 서양에서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서양에서 그 팬데믹 사태를 거쳐서 저렇게 큰 위기를 겪는 거예요. 국가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사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아, 내가 싫은데 왜 너희들이 간섭해? 걸리더라도 내가 걸릴 텐데 왜 너희들이 간섭해? 싫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 위에 개인의 선택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고상한 가치도 민주주의 사회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개인주의적인 자유론의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사야 벌린이라는 분입니다. 이 양반은 20세기 중반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는데요. 이 양반은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에 반대하다가 영국으로 망명한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 얘기는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은 지식인들이 얘기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을 우선시하는 자유. 적극적 자유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합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자아실현, 즉 아까 얘기한 그 스피노자와 헤겔 두 양반이 얘기했던 그 아이의 개인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다 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 20세기를 통해서 인류가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인가 하면 바로 그 히틀러의 나치즘과 소련의 그 스탈린에 의한 스탈린주의, 이런 걸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무한정으로 희생돼야 된다. 그래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이런 악몽을 겪은 다음에 이 양반들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마스크 쓰지 않은 거, 마스크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그걸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스피노자와 헤겔이 말하는 그 적극적 자유, 그 자유는 왜 자유가 아닌지 그 얘기를 이제 이 양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밑바탕이 된 사람이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을 썼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그래서 이렇게 쉬운 예를 듭니다. 그 자유론에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나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길로 못 가게 방해하고 간섭하고 그 길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 양반 얘기는 아무리 그게 그 친구를 위해서 좋은 거고 또 친구로서 좋은 뜻에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을 갖다가 가로막고 간섭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남이 개인의 선택을 그렇게 방해하고 간섭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입니다. 어떤 게 맞느냐. 그런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은 그 자유론에서 두 번째가 맞다입니다. 아무리 그 친구를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친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방해를 하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입니다. 개인의 선택은 절대적인 거다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성을 개발해서 다 무엇이 자기한테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나쁜 길로 빠져들어도 어느 땐가는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지 마 이 길로 가야 돼 그러지 마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자기 이성을 개발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흐름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전체주의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 밀은 19세기 영국의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주 낙관주의 시대였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 전제 왕권이 무너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의 그 생활 조건이 개선되고 하면서 인간들은 아주 낙관론적인 진보관을 갖게 됐습니다. 아,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진보한다. 그래서 인간은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알아서 무엇이든지 판단해서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내버려 둬야지. 괜히 그냥 친구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아니면 정치 지도자라고 해서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안 된다. 그건 오히려 인간들의 도덕적 능력,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갖다 오히려 저해시키는 거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벌린, 아까 얘기한 그 벌린이 그러한 주장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피노자, 헤겔처럼 부모가 강제로라도 아이를 학교로 데려가는 게 자유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마치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하고 강제로 이렇게 저 히틀러 만세를 부르게 한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건 전체주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된다면은 전체주의, 인간 사회는 전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뭐에 착안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공화국이라는 개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주장은 뭐냐면 공화국은 그 라틴어, 옛날 로마 사람들이 쓰던 단어 레스 퍼블리카, 그건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나라는 공공의 것으로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공동선, 공공의 복지, 공익을 실현하는 곳이 나라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국, 이 공화국의 논리에 의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그 스피노자나 헤겔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을 무제한적으로 용인을 하면은 그거는 잘못하면은 그 개인의 선택을 무제한으로 용납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양반들 주장. 그러다 보면 개인들 간의 그 사익이 서로 충돌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사익이 충돌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힘센 사람들의 이익이 언제나 공익으로 둔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힘센 사람은 뭡니까? 뭐 무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든지 정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든지 자본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힐 그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활동하던 그 헤겔 선생을 자기 정신적 스승으로 모셨던 그런 영국의 그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뭐냐면
이 19세기 중반에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으로 꽤 부유한 나라가 돼갔는데, 동시에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사회 양극화가 아주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이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공화주의적인 자유, 즉 개인의 선택만을 우선시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서는 그 양극화를 막을 수가 없다. 이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라는 게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게 자유라면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유리하죠. 돈 없는 사람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게 자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되고, 자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공익을 구현하는 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상태로 가는데, 자기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지. 자유를 개인의 선택, 공동체를 떠나서, 공동선을 떠나서, 공익을 떠나서 자유를 선택하는 것. 개인의 선택,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취향, 이게 절대적인 그 포인트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양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알수 있는 분은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입니다. 몇년 전에 이 양반이 쓴그 정의란 무엇이란 책이 뭐 10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지식인 하버드 대학의 그 정치 철학자인데 아주 지한파 중에 지한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팬데믹 사태에서도 우리나라를 옹호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대처가 이 공화주의적인 자유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좋은 것을 할수 있는 게 자유다. 이걸 실현한 게 바로 한국의 대처다라고 이 양반이 아주 우리나라를 아주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반 얘기한 거. 인간이 자유롭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공의 일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소속감이 뚜렷해야 되고, 부분보다는 전체에 관심을 둬야 되고, 사회적 약자들과 도덕적 유대감을 지녀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러한 그 소극적 자유론은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건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진정 그 우리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 현대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 자유롭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선택과 욕구에 대해서 성찰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추구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 나의 이러한 취향, 나의 이러한 욕구가 이게 과연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는 것인지 그걸 따져봐야지만 된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이게 공익과 맞지 않으면 과감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운 거지. 아, 나 마스크 시기술인데 네가 뭔데 나를 자꾸만 마스크 쓰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양반 얘기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자유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곧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 전제에서 출발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민인 것입니다. 네, 청주 시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힘내셔서 우리가 이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시민, 제일 수준 높은 시민이 되는 그날이 곧올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